네 여자야. 대체 무슨 소원을 빈 거야? 김우빈하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? 그 아니 남자 인간 주제에 그 튕기기는 아 암튼 나 걔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입가 상자 조금 옮겼다고 숨이 찬 게 아버지 이거 꼭 인간 같잖아. 그 너는 다 이해할지 몰라도 난 이해가 다 가도록 못 들어갈까 봐 안 되겠거든. 이 미꾸라지 같은 남자 인간. 이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. 엄청 고맙네. 내가 그런 상대여서.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빨리. 누가 뭐래? 어차피 그 인간이 달라 그러면 간도 주고 쓸개도 줄 네가 뭐 그깟 기회관쯤 어? 냉큼 줄 줄 난 이미 다 알았거든? 너희 인간들이 얼마나 복잡한데. 그리고 인간들 마음이 딱딱 닳으면 내가 천사냐? 저기 위에 GOD지. 암튼 잘 따라와. 놓치면 안 찾아낸다. 그럴 때일수록 그냥 확 이렇게 낚아채야 되는데 말이야. 역시 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. 불안해 아주. 그래서 당분간 네 옆에서 인간처럼 살아야겠어. 뭐 이거 해야 되나 진짜 귀찮은데. 아, 뭐 기획안이 뭐 좋기는 하네. 뭐 이런 건 또 내가 해야지 또. 아유 바빠져. 박선호 혼자 만들었어 이거? 하여간 인간들이란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다니까. 11살 때 너 때려서 눈가에 흉터 만든 녀석 있잖아. 내가 걔 넘어뜨려서 코피 터뜨렸다. 너 혹시 여자 인간들이 자주 하는 그거 아냐? 질투? 아니 뭐 올 때 같이 왔으니까 갈 때도 같이 가야지.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니까. 뭐? 찾나? 안 와? 예, 예, 예. 야, 너 이거 뭐야? 그냥, 야, 너 이거 욕한 거지? 아니, 저거 인간 맞아? 천사를 들었다가 놨다가 참 난 천사인데. 아, 뭐 정해진 인간한테 눈을 뗄 수 없다? 하여간 어찌나 지겹든지. 그러는 너나 결정적일 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에? 특히 박선우 넌 재밌는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. 오늘이야말로 내가 꼭 필요하다니까. 너 혼잔 절대 안 돼. 아 그거 하네 질투. 잠깐만 옷 옮기십시다. 아 나 또 뒤통수가 빠지끓이네. 아 자 방법을 바꾸자. 회사일로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. 그래야 거부감이 없으니까 뭐 일종의 상술이라고 생각하든가. 그래 그거면 되겠다. 그거면 되겠다. 박선우 지금 내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와? 나 천사야. 하늘도 펄펄 나는데. 그깟 기획안쯤. 아 이래서 인간들이랑 엮이기 싫었는데. 당신 박선우한테 반지 줄 거잖아 결혼하자고. 아무튼 인간들이란 가끔 놀랄 정도로 치밀하다니까. 프로포즈 받는 여자 인간들의 거절 못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챙길 걸 챙기겠다는 그거. 그런 게 바로 속셈이지. 내가? 아니? 아니 근데 이걸 지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겠다고?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.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는 건 몇 번 안 돼. 아기야, 그 인간이 얼마나 간절하냐 거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. 박선우 이게 너한텐 아무한테나 막 줘도 되는 배가 아닌 거냐? 아니 눈 뜨고 그냥 다 하게만 놔둘 순 없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마음을 막 쥐락펴락한 건 아니니까. 너 같은 인간들의 속속들이 이해해야 뭐 다음 천사장 되는데 유리할 것 같거든. 그러는 넌 참 묘하게 천사에 기분 나쁘게 해. 아 정말
아 뜨거. 눈치 빠르네. 나 그냥 하숙생 아닌데. 꼭 이런 상황에 그런 감정을 대입하는데. 박선우, 너 똑똑히 잘 들어. 내가 화난 건 네가 지독하게도 무례해져야. 아니 줄 땐 주더라도 나한테 얘기는 했었어야지. 뭐야,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욕했지? 그래 그런 거 막. 야 잠깐만 너. 야! 박선우란 여자 인간한테 바라는 게 뭔지. 뭐 딱히 틀린 건 없는데 이렇게 막 뒤통수가 빠직거리는 게 말이야. 암튼 이상해. 현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?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거죠. 아 몰라.